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선생님은 메가스터디에서 고1 2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열정국어 권상경입니다. 자, 이제 우리 친구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2025년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이 됩니다. 아, 왜 하필 나때부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불안해하고 걱정이 많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자, 변화는 곧 기회입니다. 자, 지금 현재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어요. 근데 이 수많은 정보들이 지금 현재 내가 해야 하는 국어 공부 어,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어,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런 공부들이 있어요. 그 공부들과 직결된 정보들일까? 전부 다 내가 그걸 알아야지만 내 국어 공부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개정 포인트 중에서도 내가 입학 전까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래야 상위권에 도약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선생님은 오늘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선생님과 함께 개정국어 포인트 중에서 어, 나의 국어 성적에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그 지점. 공부 계획, 학습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 지점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선생님이랑 또 처음 만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자, 선생님의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은 2014년부터 메가스터디에서 강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이제 그때부터 계속 수업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2016년부터 현재까지는 감사하게도 내년 가장 많은 친구들의 수강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은 공구 계정과 그 다음에 1호 계정에 입각한 그 내신 대비 교과서 강의를 거의 고등학교 1, 2학년 모든 강의를 전부 다 촬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신 대비를 우리 친구들과 진행을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2025년에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2022,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따른 자, 국어 내신 강의를 같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사실 처음이잖아. 그러니까 불안하고 무서울 거지만 선생님은 경험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 이 개정할 개정이 될때그 변화의 포인트나 공부 방향성만 잘 맞추면 그러면 기존의 성적과 상관없이 지금부터 입학 전까지 쌓는 그 실력을 가지고서 확실하게 고등학 고등 국어 있어서만큼은 되게 앞서갈 수 있는 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포인트를 하나씩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 개정 국어 변화 포인트 중에서 우리 친구들한테 좀 의미가 있는 것들을 먼저 첫 번째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5등급제. 지금 현재 9등급제예요. 근데 5등급제로 바뀌면 우리 친구들이 이제 아, 5 등급이니까 조금 더 1등급기가 수월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현재 1, 2등급까지가 이제 변화된 1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내신에서 2등급 라인 안에 들어오는 건 대단히 힘든 일이에요. 엄청 힘들어요. 사실 1등급, 일선 학교에서 1, 1등급과 2등급은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뭐한 문제 차이에서도 뭐 1등급에 3등급이 몰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서 사실은 5등급제로 바뀌는 게뭐 국어 내신의 치열함 이런 걸 고려를 해봤을 때 이거는 그냥 지금처럼 똑같이 치열할 거다. 라는 의미. 1등급 받으려면 현재 2등급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엄청 힘들기 때문에 여전히 치열할 거다. 라는 거. 자, 그 정도의 의미 정도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얘가 되게 중요한데요. 교과서가 현재는 한 권이에요. 국어 교과서가 1년에 쓰는 게. 근데 우리 친구들 때부터는 두 권이 됩니다. 두 권이 되는데 이게 엄청 큰 문제야. 자, 지금 현재 한 권이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 범위가 적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추가 프린트가 학교별로 시험 범위에 엄청 많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야. 이 추가 프린트는 대부분 문학과 문법인데요. 근데 교과서보다 난이도가 훨씬 높아요. 그래서 이 프린트를 처리하는 것 때문에 사실 현재 고등학교 1, 2학년 애들이 엄청 내신 기간에 주어나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내년에 교과서가 두 권이 된다고 해서 프린트를 안 뿌릴까? 그건 아니라는 거야. 교과서가 두 권이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가르쳐야 될 양이 많아지겠지. 근데 학교 선생님들은 골라서 시험에 집어넣는 경향이 있어요. 모든 교과서의 내용을 다 집어넣어도 문제고, 골라서 집어넣어도 프린트를 껴서 같이 이제 출제를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시험 난이도는 유지가 될 건데, 양은 더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내신 때더 힘들어지겠구나. 양은 무조건 늘어날 것이고,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은 확실하게 좀 알고 가야, 그나마 이 교과서, 내신 기간에 교과서 처리가 가능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그 미리 처리해야 될 부분이 문학과 문법이에요. 문학과 문법. 자, 세 번째. 자, 수능 선택 과목의 폐지. 수능 선택 과목이 폐지가 됐다라는 건 결국 쉽게 말하면 문법이 필수가 됐다. 수능에서 필수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현재 고등학교 1학년 내신에 키를 쥐고 있는 단어는 문학과 문법 단어입니다. 앞서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들이 프린트를 뿌린다고 했는데 그 프린트 뿌리는 대부분의 범위가 문학과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문학 추가 작품, 그다음에 문법 추가 개념인데 근데 이게 훨씬 더 심화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문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선택형 수능이다 보니까 사실 교과서 고일 교과서를 넘어서는 문법 범위는 프린트로 그렇게 많이 뿌리진 않아요. 예를 들어 고일 교과서에 의문의 변동이 실려 있는데 의문의 변동과 관련해서는 고등학교 3학년 기출까지 프린트로 막 뿌리고요. 자, 의문의 변동이 아닌 추가적인 문법은 늦는 학교도 있고, 안 늦는 학교도 약간 그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때부터는 문법이 필수잖아. 그러면 학교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교과서에 안 들어가 있는 문법도 프린트로 다 뿌릴 수 있다고요. 그리고 얘기할 수 있지. 이거 수능에 들어가잖아. 라고 얘기하면 그냥 끝인 거죠. 자, 문법 프린트를 뿌리는 이유는 변별하기가 너무 수월하기 때문이에요.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변별도를 높일 수 있는 포인트로 문법을 삼는 경우가 진짜 많기 때문에 아마도 학교 프린트가 더 폭넓게 뿌려질 것이다. 문법 실력을 확실하게 다 잡고 가야지 우리 친구들이 고1 내신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서 논수령이 확대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번화인데요. 특히 우리 친구들이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내신 첫 시험을 보잖아요. 그럼 가, 상위권 애들일수록 가장 망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서 논수령을 써본 일이 없잖아. 모의고사나 수능 공부한다고 문제집을 여러 문제집을 풀고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내신 준비해서 이제 시험 보는 친구들 많이 있는데 모의고사나 수능은 다 객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운수령을 제대로 조건에 맞게 써보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낭패를 볼 수밖에 없어 내신 등급이 안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게 확대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입학 전까지 최대한 문학이든 문법이든 무슨 공부를 하든 조건에 맞게 써보는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부분에 대한 트레이닝이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왜 중간고사 첫 내신 망치고 기말고사 잘 보면 어차피 합산해서 이제 등급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한테는 한 번의 내신이 엄청 중요한 거야. 처음부터 잘 봐야 되는 그런 내신이라는 거죠. 자, 그럼 결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봤을 때, 어 고등학교 1학년 특히 1학년에 집중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내신 범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건 바로 문학과, 자 문법. 이건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두 파트인데 문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 친구들 입학 전까지 반드시 해야 되는 게자 개념 총정리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개념 총정리 반드시 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문학과 관련해서 작품 정리도 하셔야 되는데 교과서가 두 권이 되면 당연히 문학 작품이 들어간 비중이 올라가요. 문학 단원 자체가 가장 많이 잡히기 때문에 작품을 더, 현재보다 많이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지금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문학사 파트가, 2학년 애들 문학사 파트가 1학년으로 내려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작품 정리를 하실 때 선생님이 조금 한정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어, 문학사 관련해서 시대별 작품 정리. 시대별 주요 작품 정리는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대별로. 왜냐면 현재는 2학년 문학 교과서에 있지만 우리 계정에서는 1학년으로 단원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학교에서 훨씬 더 프린트나 이런 걸 강하게 뿌릴 수 있고 작품 같은 것도 엮어서 출제를 많이 할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공부가 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문법 관련해서는요. 현재 애들은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문법. 그게 이제 필수 선행 범위였는데 우리 친구들은 문법 전범입니다. 자, 문법 전범위 얘기했죠. 교과서에 없어도 문법 자체가 수능에 필수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학교에서 얼마든지 프린트를 다른 파트를 막 뿌려대면서 학교 시험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확률 굉장히 높아요. 자, 그래서 문법 전범위에 대해 걸쳐서 개념 정리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 자, 이렇게 이제 두 파트에 대한 공부가 자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우리 친구들의 국어 공부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 요걸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서 해 우리 2022어이 개정 교육과정에서 국어 많이 변한 이것저것 많이 변하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현재 공부를 해야 되는 그 학습 범위와 직결되는 부분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선생님과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변화는 기회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잘 기억을 하셔서 공부 계획 짜시고, 그리고 우리 입학 전까지 그렇게까지 시간이 많진 않아. 선생님이 얘기한 거 하는 것도 양이 진짜 많거든요. 공부 계획 잘 짜져서, 짜셔서 공부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힘들 때 항상 선생님이 옆에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선생님 게시판에도 많이 놀러 오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도 올려주세요. 우리 친구들 화이팅!